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최종 담판을 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합의가 불발되면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만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총력 저지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향년 83세로 별세했습니다. 대우 신화를 읽었지만 IMF 여파로 그룹의 해체를 겪었던 그의 굴곡진 삶을 되짚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평균 40% 급등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발표된 일시적 효과가 있었지만 가격 상승세는 계속됐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ICBM 도발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을 2년 만에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반발하며 행동 수위를 높이자 국제사회를 통해 경고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